손상된 세포를 재생하는 데 쓸 수 있는 줄기세포를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마이크로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로봇공학전국 최영수 교수팀은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 움직이는 나선 형태와 공모형의 마이크로 로봇 두 종을 개발하고 이들 로봇에 줄기세포를 실어 쥐의 뇌혈관 안에서 움직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마이크로 로봇의 움직임을 개선하고 자기장의 강도를 줄이는 연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 최근호에 실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최홍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의 로봇 작동 원리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헬리컬 타입은 회전 자기장을 걸어주면 로봇이 회전하면서 프로펠러가 추진력을 얻는 것처럼 추진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이 앞으로 갈 수 있고요. 볼 타입은 외부에서 회전 자기장을 걸어주면 공이 구르듯이 구름 모션 운동을 하고요. 그 구름 운동을 통해서 로봇이 제어가 됩니다.